아이, 차라리 잘 됐어요. 집에 가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 찌리박입니다. 오늘 시야방 조제 찌낚시 2차 도전을 하러 나왔는데요. 아, 기온이 갑자기 많이 떨어져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지금 잠깐 여기 오는 사이에도 지금 손가락 관절이 지금 얼어갖고 낚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일단 해봐야겠죠. 네, 내려가서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아, 이거 뭐 원터치 채비라고 해서 샀는데, 아, 하다가 완전, 아, 씨. 제가 못해서 그런지 완전히, 아, 개고생했습니다. 개고생. 아, 날씨 많이 춥네요. 잡힐런지 모르겠어요. 고기도 다 얼어 죽었을 것 같은데. 아, 줄을 수심을 너무 깊게 맞췄나봐요. 던지자마자 미끌렸어요. 아, 아,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앞으로 날아가질 않아요. 아, 추워. 아, 괜히 나왔나봐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올해 낚시를, 어우, 입도 얼었어요. 오랫동안 못할 것 같아요. 아, 얼굴이 막 얼어갖고 찢어질 것 같아요. 손 봐요, 손. 한두 번만 던져보고 접도록 할게요. 자, 어, 무릎이 안 굽혀져요. 겨울엔 낚시하지 마세요. 이 입질 아니에요, 입질? 파도인가? 입질 같은데? 걷어볼게요. 와, 젠장. 아이씨. 이거 봐요, 입질 같죠, 꼬. 입질 같아요. 내 입질 아니에요. 지렁이 갈아줄게요. 아이, 걸렸어요. 아이, 아이씨. 아이, 차라리 잘 됐어요. 집에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 오늘 괜히 나온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추운지 몰랐네요. 이상 시야방조제에서 찌리찌리 찌리박이었고요.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 다음에 다른 곳에서, 아, 다른 곳 이제 어디가 좋을까요? 아, 앞으로 이렇게 추우면 낚시 못할 것 같은데. 아, 손이 얼었어요. 아무튼 다음에 날씨가 조금 풀리면,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